대만은 아시아 네 마리 용의 머리, 한국은 용의 꼬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을 넘어서야 합니다. 최근 국내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과거 대만의 한 총통 후보가 공개했던 TV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만을 용의 머리, 한국을 용의 꼬리라고 표현한 뒤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광고는 처음 공개될 당시에도 혐한 파리를 통해 표를 모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눈을 찢으며 한국을 폄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을 칼로 찌르고 싶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을 만큼 심각한 혐한 정서를 보이고 있는 대만. 이런 대만인들은 한국을 배신자라고 칭하지만 한국과 대만의 국교가 단절되던 시기, 그 시기에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국교가 끊어지기 몇 년 전에 대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선 나라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중국은 가진 방법을 사용해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고 이는 대만의 정서에 무척이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죠. 실제로 당시 대만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수입에도 애를 먹을 정도로 극심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만과의 적극적인 수교를 망설이고 있었고 이에 대만은 정상 간의 회담 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무기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이처럼 열악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군사무기, 방위산업 물자의 보강이 절실했던 대만의 내부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당시 울산급 호위함은 타국의 호위함들에 비해 비교적 떨어지는 성능을 갖고 있었지만 호위함으로 사용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에는 분명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기에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했던 대만에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으름장에 쉽사리 대화의 문을 열기도 쉽지 않은 태국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는 대만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울산급 호위함 도입 이후에는 외교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당연하게도 대만은 우리나라에 울산급 호위함 건함을 요청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6척은 한국에서 건함한 뒤 나머지 10척은 대만에서 건조하고 생산기술 및 설계도까지 이전하는 관대한 조건을 제시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순탄하게만 보였던 양국 간의 사업은 갑작스레 중단되게 되는데요. 도통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말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대만인들은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무기를 사오느냐, 한국이 고의적으로 사업 내용을 유출시킨 것이 분명하다. 사실 한국에서 함정을 사오는 것 자체가 수치다. 6.25 전쟁 이후 황무지가 된 모습을 한국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던 대만인들은 당시 사업의 진행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퍼붓는 언행을 보였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시기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못마땅했던 대만인들은 근거 없는 낭설까지 만들며 한국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한국이 고초를 겪고 있는 개고기를 먹는 나라 역시 이 시기에 대만인으로부터 처음 비롯된 오명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독재국가라 절대 올림픽을 개최해선 안 된다. 한국의 올림픽은 로비와 비리로 점철된 검은 올림픽이다. 한국을 방문해 달동네와 쓰레기 처리장을 전전하며 영상을 찍은 대만의 언론사는 한국의 실정을 고의적으로 오버하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수많은 대만인들은 한국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까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8올림픽이 개막하던 날에는 대만의 아나운서가 국민소득도 대만보다 낮은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놀랍게도 이 시기는 여전히 한국과 수교를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명문상으로는 서로 긍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사이였으나 실정은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비난을 일방적으로 퍼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론 자체가 한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호위함 도입 사업은 당연하게도 하염없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업 정보의 유출로 양국 간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이 사태 속에서 갑작스레 한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동시대 최강의 호위함이자 전투함 최초로 스텔스 설계가 되어 있는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보유한 프랑스였죠. 프랑스는 한국과 대만의 사업에 끼어들어 자국의 라파에트급 호위함을 제시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새로 부임한
대만의 예창통 해군참모총장은 이전까지 논의했던 한국의 울산급을 판자로 만든 배라고 폄하하며 프랑스의 호위함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발생한 일들의 시기가 무척이나 절묘하고 국가사정에 맞지 않는 초호화 호위함을 구매하게 된 상황, 누구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당시 대만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친펑 대령은 함정 건조 사업에 의문을 품고 자체적으로 사건의 내막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인친펑 대령이 접한 내막은 정말이지 충격이었습니다. 대만의 정치인들은 프랑스의 라파에토 호위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한 대가로 5억 원씩 수령한 상태였고, 이후 해군을 비롯한 군사계와 결탁한 정치인들은 프랑스의 호위함을 구매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사실은 곧장 폭로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에 의해 인친펑은 독살되고 말았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해군들은 외압에 의해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권력에 의해 은폐됐고, 대만의 해군력 증강은 검은 속내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했죠. 당대 최고급 초호화 호위함을 구매하게 된 대만인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막상 도착한 것은 어떤 기능도 존재하지 않은 쇳덩어리였습니다. 서구 국가들과 외교를 하는 조건으로 대만과의 철저한 단절을 요구했던 중국의 눈을 피하고자 했던 프랑스는 대만에 어떠한 무장도 되지 않은 상태에 라파에트 호위함을 전달했고, 결국 대만은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없는 거대한 쇳덩어리만을 양도받게 된 것이죠. 계약에 따라 기술 도입, 설계도 이전조차 되지 않은 상황. 대만은 급히 미제 무기를 구매해 장착했으나 선체에 걸맞지 않은 무기를 장착한 호위함이 제성능을 발휘할 리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밝혀지지 않은 암막 속의 사건들로 그렇게 대만의 해군력 증강은 물거품이 됐고, 너그러운 조건을 내걸었던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돼 끝내 1992년에 한국과 대만의 수교는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해군력에 있어 애를 먹고 있는 대만은 작년 말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최소 7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을 참여시켜 국제사회에 의문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돼도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나는 군사무기 개발에 여러 국가들을 참가시킨 대만의 행보에 다들 의구심을 표했던 것인데요. 이에 대만의 한 연구원은 여러 나라가 협력하면 오히려 민감한 기술이 새어나가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과거에도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로 국가의 흑역사를 만들었던 대만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건합 능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순 없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며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에는 자국을 대만이라고 불러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받은 대만인들의 감사 메시지 행렬이 SNS를 채우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을 배신자로 칭하며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이들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양국의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만인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양국의 상황, 두 국가 간에 생겨날 새로운 사건들의 귀초에도 역시 주목해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